이게 뭐야? 이게 뭐냐고? 이런 걸 썼단 말이야? 이걸 쓰라 그러지? 그래서 너 사인해줬어? 엄마, 만약에 이혼했을 때 내가 지금 그저 재산에 욕심나서 이러는 거야? 이혼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, 엄마. 네 엄마가 이혼할 때 돈 받아내려고 이러는 거냐고. 어떻게 사람 대접을 이렇게 해? 이게 식구를 받아낸 사람한테 할 짓이야? 진영이 불러. 빨리 전화해. 엄마 진영 씨 모르는 일이야. 어머님이 진영 씨는 알 필요 없다고 해서 진영 씨 몰라. 내가 그럼 사부인한테 하리? 엄마, 우리 재산 그런 거에 욕심 없잖아.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. 그리고 만약에 이혼을 했을 때 얘기고. 핸드폰 빨리 내놔. 내가 할게. 어떻게 사람한테 이런 걸 쓰라고 하실 수가 있어? 이게 사람 대접이야?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시는 거야? 그 집 재산을 탐내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거야?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?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말을 해? 죄송합니다. 없었던 일로 해주십시오. 이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. 취소시키겠습니다. 보나마나 그 집 어머님은 우리가 재산에 욕심나서 이런다 그러시겠지. 그런 욕심 없으면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. 그래도 이건 아니야. 죄송합니다. 할아버지 아실까봐 무서워. 할아버지 아시면 너무 비참해서 쓰러지실 것 같아. 제가 하겠습니다.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